전화해서 지호는 정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건네게 되고 그런 정인은 자괴감에 빠진 듯 무력해지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다음날 숙취와 함께 일어난 지호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끝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걸리는 게 뭔데? 애 엄마? 아직 못 잊은 거 아닐까? 정인 씨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니까 정인 씨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만이에요. 앞으로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하게 마시면 또 뭐 하는데요? 다른 주사는 없어요? 그동안 지효 씨가 나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런다는 게? 기숙 오빠, 권기석은 집착이고 지효 씨는 날 못 믿겠다는데 오빠 날 믿는다더라. 사실은 유미가 누군데요? 혹시 은우 엄마? 나름 정리된 건 너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 마치 저승사자 같은 정인은 지호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지호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요약사님 왜 안 오시지? 전화 한번 해볼까요? 나도 오늘 늦는 됐어. 출근했냐? 아직 퍼 마시더라. 정인 씨한테 내가 이상한 소리 안 했지? 미친 거 아니야? 정인 씨 못 믿겠다고 은우랑 너 버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잖아. 정인 씨, 정인 씨도 우리 버릴 거예요. 그럴 거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이냐고. 뭐 때문에 이래요? 정인 씨 마음 믿어도 돼요? 절대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지금 날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변할 것 같아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너무 취했어. 내일 다시 얘기해요. 대답을 못하네. 좋구나.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내가 정인 씨한테? 그럼 뭐 나한테 했을까? 어? 너무 오해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사실은 유미일. 아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하지 말라 그래서 못했어. 안 듣겠대. 이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말하지 말아요. 안 듣고 싶어요. 그렇게 숨기고 싶으면 티를 내지 말든가. 지랄은 뭐 다 해놓고 무슨. 지호와 희비가 엇갈리는 기석의 흐뭇한 표정. 형건이 뭔데? 술 마시니까 생각이 났다고. 너 어디다 온 거야? 알면서 뭘 물어? 많지 않은 친구의 이불까지 손수 덮어주는 따뜻한 고시생 영재. 나 다시 만날 수 있어. 한 번 배신했었는데 다시 만날 수 있겠어. 또 그럼 어떡하려고? 무슨 의미로 물어보는 거야? 말 그대로야. 내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잖아.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은 못하겠어. 어떻게 생각해? 나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기석은 정인이 던진 말에 희망고문을 하게 되고 반면 지호는 경건하고 거룩한 맴매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줘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지
변명거리도 못 만들 만큼 기억을 못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둘 다. 아무리 취했어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야? 그만 손 털어. 남자놈이 구질구질하게. 만회를 해야죠. 변명으로 들릴 거 알아요. 근데 진짜 너무 취해서 술김에 나온 거지. 내가 정희 씨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정말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우릴 버리니 어쩌니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해. 나야말로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정일하긴 할 모양이다. 거봐. 나도 버릴 거냐고 물었어요. 정희 씨도 우릴 버릴 거예요 라고. 말꼬리 잡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받은 솔직한 느낌은 혹시 이정인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였어요. 지호 씨의 상처가 시간이 지났다 해서 흔적도 없이 아물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오래 안 걸려요. 그 장현님하고 식사는 좀만 미뤄주세요. 그 집단 만나볼 거야? 그렇다고 해도 술 때문이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겠거니 덮어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정희 씨를...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솔직히 기억이 다 안 나. 뭐 못 만날 것도 없죠.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겠지만. 그래서 변명이든 반박이든 사과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오히려 오해만 더 만들까 봐. 진짜 나도 미치겠다니까. 내 과거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안 그러려고 해도 자격지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안에 불안이 나온 것뿐이야. 단순히 그거라니까. 우리 언니가 끝냈다고? 이정인이 먼저? 냉각기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지호도... 내가 그래요. 나는 만났던 사람을 배신했고 그걸 지호 씨한테 고스란히 보여줬잖아. 영재와 제이는 마치 거실에서 나는 솔로를 시청하듯이 정인과 지호의 냉랭한 분위기를 생중계하고 있는 것 같다. 억지야. 지우 씨처럼 나도 자격지심이야. 알아. 날 전혀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란 거 아는데 알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몰랐던 집 불안이 팍 터져 나온 건데 그게 정인 씨한테는 너무 다르게 해석이 된 거지.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난 이정이 너무 아까워서 밀어냈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여자가 나한테 오려고 그 힘든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의심했다는 게 말이 돼? 지우 씨가 아니라 내가 날 의심하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었죠. 유지호가 욕심난다고. 지우 씨는 날 밀어낼 생각도 해봤었지만 나는 놓을 수 없다는 생각만 했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든 것 같아. 그래서 유지호 씨는 뭐라는데? 뭘 뭐래. 그냥 우울해하고 있지. 자괴감 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희 씨 마음이 풀리겠어요? 지호 씨가 아니라 나라니까. 지호 씨도 곤란하게 하려고 나 때문이다 쇼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요. 계속 그러고만 있겠대. 방법이 없잖아. 칼자루는 지금 정인 씨가 쥐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사랑하면 된 건 줄 알았어. 전부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다고 멋대로 생각. 아니.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지효 씨의 과거가 이렇게 잠깐 튀어나오는데도 철렁한 거야. 꼭 외면하려던 걸 맞닥뜨린 것처럼. 두 인간이 똑같아가지고. 어? 뭐가 똑같아? 아, 우연히도 알고 보면 트라우마 덩어리야. 어떤 상황이든 내 부족함을 들키게 되면 우선 피하고 싶잖아. 지금 내가 딱 그래요. 내 자신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넘어가 줄 법도 한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 싶겠지만 미안해요. 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나는 지호는 물론이고 정인 씨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다른 데 반복돼 했던 거짓말도 안 나와. 쿨한 척, 괜찮은 척, 속이기 싫어. 나한테 그래주는 것도 싫고.
맞아요. 속이기도 하면서 살았어. 지난 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두려움이 남아서. 우리도 보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정희 씨를... 지호 씨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심장인지도 알겠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유주 친구잖아. 우리 언니 깨질 판인데 동생이 돼서 의리가 있지. 이정인, 맨정신에 정확하게 다시 말할게. 우리 버리지 마. 그게 뭐야? 우리 집 가풍이다. 왜? 아니, 언니 일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난 상관 있다고. 정인의 화가 난 모습에 지호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고, 그런 지호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내면의 불안한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었던 지호를 과연 정인은 그 애석한 마음마저 품어줄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